포세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을 표출하는데 팀원들은 그게 허세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아이씨. 오늘 속상해서 한잔 하려는데 안 따지네요. 런.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제가 오늘 경주를 제패하러 블루원 리조트에 왔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예, 네, 접니다. 아예 그럼 저 혼자 여기서 돌아다니면 되나요? 짜잔! 안녕하세요, 한프로님. 누구시죠? 아, 저는요, 공 때리는 언니. 공 때리는 씨요? 블루원 리조트 윤재현입니다. 아, 저희 라이벌 팀 구단주님 아니신가요? 아, 맞습니다. 네. 블루원 리조트에 오신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요. 이제 한프로님, 신뢰가 안 된다면 제가 이 블루원 리조트 시설 소개를 해드려도 좋을까요? 아, 좋습니다. 오케이.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거든요. 같이 네. 가질 준비 됐나요? 예, 네, 가시죠. 렛츠고! 갑시다! 가자!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구단주님이 텐션이 좋으셔가지고 잘 묻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데가요. 네. 패밀리 콘도고요. 아. 저 앞에 보이는 저 3층 건물이 네. 오늘 저녁에 묵게 되실 프라이빗 콘도고요. 아, 저기군요.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네. 또래 중에서 강력한 라이벌은 어느 분을 꼽으세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제가 아, 굉장히 허세스러우시고 좋습니다. 제 자신이 라이벌인 것 같습니다. 열려라, 참깨! 이야... 어때요? 이야, 방이 기가 막힌데요?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 콘도고요. 객실 크기도 좀 큽니다.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야, 이 화장실이 뭐... 오, 야, 저희가 이거... 자랑하는 욕조가 있네요. 야. 아이고. 아, 좋다. 한프로님. 네.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객실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우, 너무 벌써부터 쉬고 싶은데요. 다행입니다. 특별히 여기 경주가 아주 공기가 좋거든요. 네. 프로님들 때문에 아주 당구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것 같아서 아주 너무 흐뭇하고 보기 좋습니다. 아, 저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너무 이제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평상시대로 하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지금 실내인데 눈이 부시신가요? 아니요, 눈이 부시진 않고요. 네. 아니 뭐 컨셉이세요? 아, 네. 그리고 혹시 여기 월세가 얼마죠? 아, 뭐 한 달 살이 하실 건가요? 네, 한 달 정도 살려고 하는데. 아, 그러면 한 프로님이 오신다면 네. 특별히 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그 무료로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예, 네, 혹시.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적당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있으신지요? 아, 예,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까 뭐 혜택을 물어보시긴 하셨는데 네. 웨딩을 이곳에서 하신다 그러면 네. 무료로 쏘겠습니다. 아, 정말인가요? 네. 아, 그럼 제가 준비해봐야겠는데요. 아, 제가 그 무료로 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네. 그 동기부여가 식기 전에 아름다운 블루원 웨딩홀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우, 너무 좋습니다.
만나고. 자신감 가져 있어. 아. 할 수 있어. 어휴. 야, 이거 어떡하냐? 아, 괜찮아. 뭐? 언니가 괜찮아. 문이 깨졌네. 언니는 괜찮지. 문이 딱 깨지는 순간 오늘은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제 심장이 깨졌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오, 완치수! 들어오세요. 성공했어, 성공했어. 이게 뭐야? 제가 오늘 쏘겠습니다. 뭐야? 분위기 뭐야? 여기 분위기 오, 뭐야? 너무 예쁘다. 네, 여기서 뭐야? 가장 비싼 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미쳤나 봐. 저 옷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한지성 덕분에 이런 데서 밥도 다 먹어보고 말이야. 성공했다. 잘 나가나 보다. 네, 많이 드세요. 갑자기 너 다음 달에 군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지? 이게 맞는 거야? 나를 공격하는 거야? 내가 다 시켰으니까 너는 먹기만 해. 아, 멋있다. 감사합니다. 냄새 미쳤다. 완전 딱 데이트하기 딱 좋은. 아,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를 지승이 오빠 와가지고. 나도 너 데리고 와서 후회한다. 아, 못하겠어. 물 좀 살려주세요. 우리 오늘 다들 고생했으니까 건배하고 먹자고. 진짜 제일 고생했어. 자,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하여 한지승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아, 아 그래. 웃겨. 오, 한지승! 잘해주세요. 민재현 대표님께서 결제하셨습니다. 아, 결제를 네, 하셨다고요? 미리, 네. 미리 결제를 하셨습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고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힘내라 지승아. 차라리 1라운드 동안 6세트를 계속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붙은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네. 아, 그러니까 지금 결과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겠군요. 네. 오직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이 신기한 경기를. 네, 그러면 오늘 허지연과 윤재연 우리 같은 연년이 연년이라고 한 뒤돌려치기인가요? 아! 여기는 세트 포인트. 네, 6대6 상황입니다.